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찍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스코아 이즈 투 이렇게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보면 제가 찍었던 것 중에 틀린 것들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 맞춘 것은 B 이렇게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이걸 제가 안 찍고 그냥 넘어갔던 모양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 넘어오고 틀린 것들은 빨갛고 맞춘 것은 파랗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코드를 구성한 것이 여기 이 내용입니다. 상당히 재밌고 아주 정말 잘 구성된 코드예요. 제가 봐도 정말 잘된 겁니다. 그랬는데 보시면 일단 이렇게 state라고 하는 새로운 variable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play라고 하는 variable 값이죠. play란 값을 주었을 때만 요 동작이 동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코드가 동작하도록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하고 지금은 이제 문제를 푸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variable을 보시면 state 현재 과거로 돼 있네요. 과거 올해 지금 현재 예전에 끝마쳤을 때 result 상태입니다. state는 variable. 그런데 이 start를 클릭하면은 이 play 상태가 되죠. play 상태가 되었을 때이 코드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전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state라고 하는 variable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result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variable state가 result로 변환하는 거죠. 변환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러한 요런 코드들 있잖아요. 이 경우 이 코드 이 스프라이트 클릭됐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죠. 클릭하더라도 안 먹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위에 여기 있던 이 코드. 그러니까 캐치 넘버 유저 초이스가 A이면은 어떻게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니셜 상태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리셋 옵션에서 우리가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 옵션 말 그대로 리셋 할때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A를 선택을 했다가 다시 생각을 바꿔서 B로 바꿨다고 할때 그때 B가 파랗게 되고 그린으로 바뀌게 되고 A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것도 플레이 상황에서 그래 스테이트가 플레이인 상태에서만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의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R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제 스테이트는 이렇게 리절트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리셋 옵션이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를 받거나 받더라도 전혀 다른 코드가 동작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리셋 옵션이라고 하는 코드는 여기 티처에서 여기서 플레이 버튼 플레이를 리셋했을 때 리셋 옵션이 진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플레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previous와 next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broadcast play를 넣었습니다. 그죠? 그러니 서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이제 우리가 리졸트를 보는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요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체킹을 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틀린 답을 하게 되면 빨갛게 표시됐죠. 그런데 이게 더 추가를 하나, 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바뀐 부분, 어떤 게 바뀌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얘는 퀴즈의 스타트. 퀴즈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좀더 수중 보완해서 좀더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하나의 퀴즈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코드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십시오. 바뀐 부분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variable에 state를 넣었고, 그죠? 그리고, 처음에 play, teacher, 아니, start 할 때죠. start 할때 제가 state를 play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result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때 result 버튼을 클릭할 때 state를 result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state가 result이냐 play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리셋 옵션이죠? broadcast 리셋 옵션을 broadcast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A와 B와 C의 동작이
여기 부분 이렇게 바뀌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플레이인 경우는 이렇게 동작하고, 이건 이전에 원래 있던 코드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한 코드는 아래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다 퀴즈 이제 드리라는 겁니다.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퀴즈를 하나 풀어보십시오. 어떤 퀴즈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해서 과거의 리졸트니까 리졸트로 되어 있죠.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MST 넣고 두 번째 람 사용량 넣고 세 번째 교토 이정서 네 번째 배기가스 문제 여섯 번째 뭐 이산탄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졸트를 누른 거예요. 스코어는 2점 두 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하나 클릭하니까 이렇게 틀렸다고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니까 이번에는 B 또 틀렸다고 빨갛게 표시되고 그런데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르잖아요. B가 틀렸다는 알긴 건 알겠는데 정답이 A인지 C인지는 알 수 없죠. 이때 정답이 A라면 A가 파랗게 녹색으로 변화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빨간색 그대로 빨간색이고 그죠? 그리고 다시 얘는 정답이니까 얘가 정답이니까 뭐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또 얘도 정답이니까 바꿀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A나 C가 정답이겠죠. 그러면 정답인 것은 초록색으로 변화하겠고 코드를 간단하게 여기에다 코드를 간단하게 추가하거나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해보셨나요?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따라하기만 해가지고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분명히 해봐주셨죠? 그리고 성공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한 방식하고 여러분의 방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냥 if 문장을 하나 넣었어요. if control 넣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정답이 C라고 한다면 그죠? duplicate 그래서 C라고 한다면 여기다 넣고 그리고 switch custom to green 듀플리케이트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만 넣고 지금 현재 C잖아요? 얘를 그만큼 떼서 B에도 넣어주고 그리고 떼서 A에도 넣어주고 A에 들어가서 가져온 것을 밑에다 이번에는 C가 아니라 정답이 A라면 그렇죠? A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죠.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 가져와서 밑에다 놓고 간단한 방법이 아주 그런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냈어야 돼요. B라고 넣어주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넣었습니다. 스타트하고 자, 처음에 B 넣고 뭐 넣고 보자 했을 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3점이 나왔어요. 그럼 두 개는 맞고 세 개 맞추고 두 개 틀린 거죠. 들어가시면 들어가면은 얘는 지금 정답이 곧 B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B를 했는데 정답은 A란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 B 맞췄고 3번 또 맞췄고 A 이도 마찬가지 저는 B라고 했는데 정답은 C라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금 내드렸던 퀴즈를 제가 이렇게 답을 이건 왜 다른 방식도 있겠죠. 다른 방식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방식이 제공 종류 존재하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